녹화야 녹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항상 고정 멘트로 들어가야 돼.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늘먼 TV. 여기는 바벨매드 뮤직 페스티벌. 늘먼 TV인데 저는 이마만 나오고 나오는 늘먼의 이마. 반갑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Coming soon. Bye b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물갈이 중이에요. 뭐라고요? 물갈이. 물갈이 중인 프랑스에 오신 촬영 감독이 아현이라고 합니다. 소감은 어떠신지? 굉장히 힘들고요. 이 물갈이가 끝나면.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로 끝나는데 마르세유는 물갈이는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파리 가서 이제 열심히 열심히 놀고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이시죠? 비싼 겁니다. 이 바디보다 비싸요. 제 몸값보다 비쌀지도 몰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이 이름을 못 지었어. 우리 의상 컨셉은 블랙이야. 블랙이야. 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같은 옷만 입는 것 같아. 머리색은 무조건 노래야. 노래. 뭐 노블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오 괜찮다. 노블. 혹시야 노블러스. 노블? 노블 시스터즈야. 노블 시스터즈. 1초 만에 이름을 지었어. 아, 코가 엄청 커 보인다. 보시다시피 이거 시간 언제니? 보여줘야지.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 날씨 47분. 이곳은 유럽인데 나의 핸드폰 배경은 뉴욕이야. 난 미국에 가고 싶어. 우리 이름은 노블 시스터즈로. 맞아. 나쁘지 않네.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너무 피곤하거든. 너무 힘이 들다. 그런 것 같아.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여행 왔다라는 그런 기분을 갖고 싶지만 그만 이야기하겠어. 내 이름 물갈이야. 아까 화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어. 엉덩이에 자국이 생겼단다. 나한테 원 카톡을 보여줄게. 다리가 저리대. 다리가 저릿저릿하더라고.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지. 나오고 싶었어. 뭐야? 내가 찢어질 것 같아. 여기 보이니? 저릿저릿. 이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엔 다 스테이크 때문인 것 같아. 뭐? 되게 많이 먹어. 얼마나 먹는다고? 아 이건 물갈이가 확실해. 여기 엄청나게 시디를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부스에 이 스피커스가 있는 거야. 스피커스라 함은 내가 몇 개월 전에 다녀온 페스티벌이야. 여기에는 나의 전 직장인 노동마치가 있어. 이것을 보고 아까 눈물이 날 뻔했다. 어디야? 전 직장이야 한마디. 감사합니다. 손님 한 분이 오셨어. 그렇지만 가시네. 취하고 가. 안녕. 아무튼 우리
좋아하는 게 조물의 기준 아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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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아리스트 아리스트 하지만 우린 한나 조물의 길뿐 벗어야 되지 이게 벗어 이 물갈이가 끝났으면 좋겠어 앞으로 해외 나올 때마다 삼나수로 삼아 오늘이 생각나겠지 나는 물이 안 맞는지 커피에 뾰루지들이 생기고 있어 주민 주 어디야? 주민 보인다 보인다 실전인데 아, 여기 조명이 참 좋네 아, 나쁘지 않네 노란 조명 이런 가식 한번 떨어줄게 오늘은 선풍기 소리가 나질 않길 기도하며 오늘은 와인을 마실 거야 와인은 새벽이라 사왔거든 난 물갈이지만 마실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와인으로 물갈이를 해내는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데 휴행이 없어 난 물갈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곳은 몰라 여기가 되게 흥미로운 단체 같아 왜냐면은 양금 같은 덜 심어인 것 같은데 숟가락과 클립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수저로 이 곡을 꼭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뭔가 명화 같은 이런 설명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해 궁금하고 아까 그 CD 쌓여있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단 보여줄게 2부를 기대해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상해 굉장히 머리가 긴 남자가 있는데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다 걔 달과하는 이 두 분의 사이 궁금해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준 이 타임에 껍질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봐주면 좋겠어 강이 부족하단 얘기야 지수아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갱스터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름 가죽 자켓을 입고 있지만 결국 조물 애기들이야 조금 약간 세보임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오셨어 사실은 쫄보라는 거 팀장님이 오셨으니 노블TV는 여기까지 2탄을 기대해줘 기대해줘 안녕 더 좋은 만남 갖도록 해 Hi This is my organization and we make apps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꿨는데 좀 괜찮네 자, 요번 이 포스터 많은 사연이 있는 포스터인데 대표로서 오늘 하루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할 텐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생사 확인을 한단다. 괜찮니? 언니 괜찮으세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았고 이곳을 지나 파리로 가면 좀 더 나은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희망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해. 저쪽에서 한번 찍어볼 텐데. 알았어. 왼손으로 하는 거 보이니? 이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고 물론 사라질 수도 있어. 공중부만 찍는다는 거에 의미를 갖기로 했어. 여기는 한 팀장님 아드님이야. 연우라고 하지. 기부쟁이에요. 기부쟁이야. 아주 친구는 장난 아니고. 아무튼 파리에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가 좋은 추억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물론 개인이 만드는 거지만 개인이 개인이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몽주 약국은 꼭 갈 거야. 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 갈 거야. 그러고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는 술로 마음을 달래고 와인을 3병이나 사놨기 때문에 뭐 하실 거야? 파리에 가져갈 수 없잖아. 좋은 날이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다 먹고 가야 돼. 그러고 얼굴 되게 커 보이네. 난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썼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온갖 마음이 지친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큰데 그게 사람이 늘 마음 같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어. 늘 사람은 재밌는 걸 하면서 살아야 해. 맞아.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늘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 그렇지만 지금은 좀 모르겠어. 지금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밥을 안 먹어서인가. 노블TV는 이렇게 해적TV라고 해줄게. 그래. 우린 또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파리에서 노블TV를 했으면 좋겠다. 제발 기대해줘. 3탄이 된다면 우리는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고 3탄이 없다면 우리는 이대로 끝이라는 거야. 어디로 나가요 이게? 이거요? 그냥 소장용? 그냥 파일럿. 파일럿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저희는 안 찍히니까 저희가 찍는 거예요. 셀프 카메라로. 이 핸디캠 뿐이야. 고맙다. 안녕. 나 이거 나중에 자막 넣어서 편집해야지.